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체질 보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의원에 가면 그 한의사들이 그 체질을 봐주죠. 뭐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태음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체질 중에서 뭐 당신은 소음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음식들을 먹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당신은 태양인입니다. 태양인은 이제 우리 동양 사람들한테는 좀 드물지만 어떤 특징이 있고 뭐 저것저것 해가지고 뭘 먹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또 말해주는 그런 한의원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뭐 한의사도 뭐 의사도 약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의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음양오행, 그러니까 흔히 이제 사주팔자라 그러죠. 이 사주팔자에 보면 그게 사용하는 글자가 음양오행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쓰는 글자 갑을 병정 무위 경신인계, 지지에서 쓰는 글자 자축인묘 진상오미 신유수레, 이렇게 이제 22자가 전부 음양으로 그리고 오행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자를 보고 거기에 목이 한 뭐 75% 있다, 화가 25% 있다, 뭐 수가 15% 있다, 금이 뭐 5%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보면서 체질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생일만 딱 되게 되면 그 사람의 오행이 다 나옵니다. 이제 그걸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름을 적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순돌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하나 적었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치고 남자인지 순돌이니까 남자로 하죠. 남자 가상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음력, 양력, 생일을 이제 정합니다. 나 음력으로 할래. 그러면 음력으로 이제 1900, 이 사람이 뭐 62년생이다. 그리고 뭐 11월 뭐 1일이다. 그리고 시는 미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까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더 좋습니다. 시 모르면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체질 보는 데는 이제 굳이 시가 필요는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치면 그 사람의 이제 오행이 여기에 다 나타납니다. 제가 잠깐 한번 색연필을 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색연필을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 사람의 체질을 보는 거예요. 이제 물론 요 하나하나를 이제 다 이제 보게 되면 체질이 더 세세하게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기본으로 타고나는 체질입니다. 이 사람은 이민년에, 그다음에 신의 월에, 기사 일에, 신미 시에 태어난 이 체질이죠. 여기에 이제 다 오행이 있습니다. 요거는 임수, 그 다음에 뭐 신금, 그 다음에 기토, 또 신금, 요렇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요 미 안에 보면 또 숨어 있는 오행들이 있죠. 요 안에는 보면 정을 기라는 오행이 숨어 있고, 요 안에는 무, 경, 병, 뭐 요렇게 이제 하나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체질을 볼 때는, 이제 여기에 체질 이렇게 돼 있죠. 체질 요 월을 중심으로 이제 체질을, 기본 체질을 봅니다. 근데 이제 요 체질을 보고 난 후에, 요 보고 난 후에 여기 해가 있을 때는 이제 무슨 체질, 여기에 뭐가 있을 때는 무슨 체질,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난 후에 이제 나머지 오행들을 이제 비교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걸 뭐 분석을 하고 저쪽 이럽니다. 근데 그거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딱 이야기하게 되면 기본 체질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현재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대운에 있느냐 따라 가지고 이 오행의 기운이 바뀝니다. 이제 오행의 글자가 바뀌는 게 아니고 오행의 기운이 바뀌어 버리죠. 그러니까 와, 오행의 기운이 바뀐다. 이거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 그러는데 이거 강의 무지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동영상에 1000개는 넘을 거예요. 요 글은.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다른 거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현재 이제 요 자기가 기본적으로 타고난 그 체질이 현 어떤 대운에 있느냐. 그리고 이제 올해 같으면 2021년이죠. 2021년에는 요 체질들이 이제 어떤 충돌, 그다음에 뭐 어떤 합, 뭐 어떤 변화, 어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느냐 따라 가지고 올해 이 사람의 그 체질을 사실은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6월 달이다, 7월 달이다. 그러면 이제 요놈 비교, 요놈 비교, 요놈 비교, 그리고 요놈 비교 요렇게 이제 비교를 해서 이번 달에는 어떨 체질이 어떤 이제 오행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이제 물론 세세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자세히 살펴야 되죠. 그래서 뭐 저희들이 막 그까지는 여러분한테 이제 좀 해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 그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보려고 그러면 이제 직접 공부해서 보는 방법하고 저희들한테 이제 돈을 이렇게 많이 주시면 받으립니다. 예, 근데 적게는 줘가지고는 안 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 그래도 체질 좀 알고 싶어, 이제 기본 체질 정도는 알고 싶어, 이러면 그거는 이제 저희 프린트를 해드립니다. 기본. 근데 대운, 뭐 해운, 월운까지 뭐 세세하게 해가지고 이번 달에 내가 뭐 먹어야 돼, 이제 이까지 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분석하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죠. 이제 그까지는 저희들이 못 해드리더라도 나 기본 체질 정도는 얼마든지 종이로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돼? 그거 한번 보고 싶어. 여러분 이제 요게 이제 체질 보는 거거든요. 예, 요렇게 해서 이 사람 이제 그 체질을 여기에 대충 이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저는 요 보면 금방 이제 이게 나오니까 이게 왜안 되지? 아, 됐네. 예. 자, 그 요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의 그 기본 체질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체질이다. 이 이제 자꾸 보면 금방금방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보니까 이제 좀잘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여기에 위에 것까지 다 같이 보죠. 자, 그다음에 이 사람은 자, 요렇게 이제 체질을 다 봤습니다. 금방 이제 됐죠. 이거 이제 인쇄 눌리면 프린트가 돼요. 네, 프린트 된 걸, 뭐, 여러분이 원하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해서 나옵니다. 김순돌, 아까 그, 님의 체질 설명. 뭐, 당신은 이제 수체질. 그러니까 보통 한의원에서는 이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민. 뭐, 이렇게 이제 체질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봄에 태어나면 이제 봄 체질 해야죠. 목 체질. 여름에 태어나면 이제 화 체질 해가지고 여름 체질. 가을이면 이제 가을 체질에서 금 체질. 그다음에 겨울이면 겨울 체질에서 수 체질.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개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체질 특징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강화해야 될 거는 뭐 어떤 거고 이제 뭘 먹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요 설명이 종이가 네장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제가 빨리 적었더니 그럼 다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체질 설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 행운의 기, 이제 행운의 기라는 당신은 이제 뭐 어떤 방향이 좋고 어떤 숫자가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조금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또 설명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이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아, 뭐 내가 발효 음식 먹으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제 그래가 곡류 중에서는 뭐 채소 중에서는 뭐 장아찌 중에서는 뭐뭐 요런 게 이제 당신한테는 잘 맞아. 요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 종이를 보니까 한 장, 두 장, 세장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담당자들한테 뭐 특히 그 마케팅 팀장이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부탁을 하면
그 보내줄 겁니다. 근데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고 이제 보내려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프린트도 해야 되죠, 인쇄도 해야 되죠, 뭐 또 이렇게 그 봉투도 넣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전화번호 있죠. 요 전화번호 여기 지금 보입니까? 네. 자 잠깐 여기 조금 더 큰 걸로 해볼까요? 자 여기 전화번호 보이죠? 여기 요 전화번호 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의를 하시면 요 체질을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무조건 아무한테나 보내주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들 그 이제 발효 종자균 유인균이나 아니면 유원 플러스균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것 보내려 하다 보면 이제 우편료가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전화 걸어가지고 내 것 좀 보내줘 뭐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안 보내주죠. 여러분들 이제 요 유원 플러스균이나 이제 유인균을 이번 달에 뭐 아니면 내가 이번 달 한 중순쯤에 내가 주문을 해야겠어. 그러면 그걸 미리 주문하세요. 미리 주문하면 이제 어차피 뭐 한 보름 있다가 여러분들이 쓸 거지만 미리 주문을 하게 되면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내면서 종이를 같이 이렇게 인쇄해 가지고 보내는 식으로 하면 우편 이제 택배비가 안 들죠. 뭐 종이야 뭐 몇 장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생일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음력을 말하는지 양력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뭐 11월 1일이야. 이게 음력인지 양력인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음력이면 음력, 양력이면 양력 이렇게 말하면 시는 알면 좋고 모르면 알 수 없고 뭐 그리고 이제 이름도 이제 이야기를 해놓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그 문제는 없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두 사람 해줘, 세 사람 해줘, 뭐 이제 이렇게 또 뭐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담당자하고 잘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서비스로 해주는 거거든요. 서비스. 서비스라는 거는 기분 좋으면 한 개라도 더 주고 싶고 기분 나쁘면 그냥 주기 싫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요 담당자 전화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제 전화번호 아니에요. 그리고 담당자 전화번호니까 요 담당자하고 여러분들이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 프로그램 뭐 사용법 이런 거는 이제 담당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또 프로그램도 우리가 다 지급을 다 했습니다. 또 저희들 그 대리점, 이제 모든 대리점들은 이 프로그램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리점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장님들이 이걸 잘 사용을 할 줄은 몰라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뭐 그런 게 문제가 되긴 됩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저희들이 이제 대답을 잘 안 하지만 이제 대리점에서 물어보면 저희들이 원격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원격으로 해서 이걸 전부 다시 어떻게 사용하고 뭐 저거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팀뷰라고 이제 원격 프로그램이 있죠. 네, 프로그램을 여러분 컴퓨터에 딱 깔아놓으면 저희들이 그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쓴 다음에서 싹 다 새로 다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본 체질 정도는 우리가 알면 되게 좋겠다. 요거 가지고 이제 기본 체질 보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대운으로 가서 해운으로 가서 월운까지 이제 분석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조금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약간 시간이 필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까지가 안 되더라도 내 기본 체질을 알면 내가 이제 어떤 음식하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면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